누가 쏘는 거야? 방패가 쏜다 임마. 지겹다 지겨워. 너 먹방 보지 마. 아, 배 아파. 와, 배를 안 돼. 아. 배 때문에 내가, 아. 서울에서 말려들었어. 와, 꽃가비가, 꽃가봐. 매니저 주고, 서울에서 조져. 조져, 꽃가봐. 그냥 미친듯이 강태, 그냥 강태, 강태 지도. 그냥 반복해. 어, 무조건, 꽃가봐. 니가 그냥 조져라. 어, 조져. 아, 강태. 아, 배 아파, 아. 아니야, 이거. 작살 내버려. 아. 어. 커피 한잔 먹었어. 믹스 커피. 저도 다 먹었어. 와, 난 철저히 먹, 그냥, 나는 밥을 철저히 먹는데, 이 형하고, 이 형이 일부러 그런지 모르는데, 내가 원래 밥을 먹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그래서 이 형이 같이 밥을 먹기 시작하면은 내가 되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 빨리 먹거든. 근데 이 형은 내가 다 먹을 때까지도 안 먹고 있다가 내가 거의 먹을 때쯤 이제 시작해서 먹고 시작하니까 이게 시간이 딱 맞아. 나도 이제 밥을 일찍 나왔어. 아직도 한 시간 넘게 먹고 있는데 난 되게 철저히 먹는 사람이야. 나 엄청 빨리 먹는 사람이거든. 근데 빨리 먹으면 이제 사이다 먹고, 사이다부터 먹고 먹으니까 그거 기다리다 보면 시간이 딱 맞지. 내가 먹은 거 딱 최고의 어떤 환상이 그거. 근데 이 형이 맞춰주는 것 같아. 100% 맞춰주는 거야. 일부러. 맞아, 100%야. 빠른 편, 꽃가비? 아, 나는 너무 늦게 먹어서 문제야. 하루 종일 먹어. 원래 제일 좋은 거야. 아, 근데 꼭꼭 씹어 먹지도 좋은... 않아. 근데 하루 종일 먹어. 꼭꼭 씹는 게 아니에요. 빨리 막 헛구질 먹는데도 하루 종일 걸려. 아, 왜 이렇게 그러는 거야? 입이 작아서 그런 거야. 아. 딱, 한 캔이 딱 좋다. 어, 지금 딱 올라온다. 슬슬. 좋다. 네, 너는 이제 더 이상 먹으면 있잖아. 형이 업고 가야 될지도 몰라. 제가 택시 태워서 보내야 될지도 몸에 몰라. 그, 왜 근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어, 택시 태워서 보낼 수도 있어. 어, 택시 태워서 보낼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와서 가면. 나야, 원체 이런 데 와서 자주 먹고, 이제 매형들하고, 어, 누나하고. 냉겨. 다 먹을 필요 없어. 누나하고, 알아. 누나하고, 많이 먹어 와서 어느 정도 이제 조절을 하려고 자꾸 하고 좀 천천히 먹으려고 하는데. 같이 지평이 맛있는 거 아니야? 지평? 아, 난 요즘 서울이 너무 달아가지고서 서울을 안 먹고 지평으로 같이. 근데 지평도 달아. 달아. 여기 근데 딱 좋다. 사람들도 안 찍히고 자꾸. 응, 사람들도 많지도 않고. 이제 여기 여름 있잖아. 오잖아? 점심 때 오잖아? 자리 없어. 자리 없어. 미어 터져, 여기. 오후 5시까지 미어 터져. 여기 맛이 나쁘지 않아요. 되게 좋아요. 무침. 대신, 단가가 다른 데보다, 한 1,000원, 2,000원 정도? 2, 3,000원 정도? 기본적으로 3,000원씩 비싸. 어, 3,000원씩 비싸. 2, 3,000원씩 다 비싸. 근데 술값은 똑같아. 술값은 다 똑같고, 대신 음식값이 약간 좀 다른 데보다, 근데 다른 데는 이런 뷰가 없어. 근데 산이 옆에 붙어있어. 아니, 다른 데는 이런 뷰가 없어. 이런 뷰가 아니야. 전부 다 저거야. 그냥 가게야. 근데 여기는 산 밑에서 먹는 거라. 와, 산. 산이야. 그냥 맛이네. 봐봐, 봐봐. 아니, 이제 형이 얼굴 나오네. 머리 나오네. 어? 어. 너 3,000개. 꽃가비 3,000개. 형은 몇 개야? 저도 3,000개. 나도 3,000개야? 그러면은 나는 명예회장이고, 꽃가비는 이제 실제 회장이네? 꽃가비는 이제. 실세 회장이네? 어쩌나? 네 번째 회장이고. 아니지. 네 번째 취임이지. 아, 네 번째 취임인가? 그럼 취임식 해야지. 아, 취임식 했구나. 어저께. 그거다. 따라라라.
따라란 요미가 질긴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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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미가 질긴 못했어. 요미가 그치. 너무 짧게 갑자기 됐는데 심심 할 겨를도 없이 그것까지 붙였다. 붙였다. 와 새벽 2시 새벽 2시 붙였다. 4월 20일 새벽 2시 보안사령관은 보안 뭐야 보안사를 뒤집고 보안사는 지금 정보를 듣고 있나? 보안사도 모르게 그냥 소장이 지금 부대를 들고 지금 오고 있다. 아무래도 부탁한다. 지금 미국 시야 꿀값 떨지 말자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자만화설이 액션시키다 회장 박아버리다. 충격이다. 충격적이다. 충격적이다 진짜. 네, 북한산. 네, 북한산에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식사를 맛있게 합니다. 손님, 손님 받아. 이 손님 받아라를 꽃가비가 먼저 했었어, 예전에. 내가 알고 있는데. 근데 꽃가비가 비슷한 언어를 했고, 내가 그거를 보고서, 니 오면 손님 받아라라고 얘기를 하지, 자꾸. 보안사령관 전탁, 오, 파워로이스구나? 꽃가비가 아니고. 아. 하긴 뭐, 꽃가비가, 말리가 없을 것 같아. 꽃가비는? 꽃가비 만화만 좋아한대. 잘 몰라. 아니, 회장님. 회장님도 알아. 나이대가 그래도. 아니, 몰라. 20대라서 모를까? 몰라, 10대인지도 모르지. 10대일 수도 있어. 과자 먹는 거 보니까. 과자 먹는 거 같지. 나는 빵 먹어야지. 괴롭히지 마. 회장님 왜 자꾸 괴롭혀? 왜 이부님이 꽃가비, 무시하지 말라고. 놀리지 말라고. 회장님 왜 괴롭혀? 죄송합니다. 요새 꽃가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꽃가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예전처럼. 아, 예전처럼 하라고? 목도하고 편하게. 아, 그래? 자기한테 편하게 돼. 괜히 회장. 회장 달았다고? 존댓말 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반말 하면서 저번처럼 친구처럼 그냥 편하게. 그래, 그게 더 재밌을 수 있어. 이렇게 혼내키기도 하고 재밌게 좀 편하게 하래. 에휴, 꽃가비 착하네. 이게 마음이 넓어. 마음이 넓어 좋네. 마음까지 넓어졌어. 다시 회장을 뺏어야 되겠는데? 부대 여친이다. 얘는 리액션도 봤나봐. 쉬어. 부대 쉬어. 야, 꽃가봐. 파워 내보내라, 빨리. 그냥, 덩어리 막 먹여버려. 아니, 나는 이제 명예로 그냥 남을래. 나는 명예 남고 허니 모시고 다니면서 우리 허니님 모시고 다니면서 나는 맛있는 거 먹고 저기 산에나 다니고 그냥 풍류를 즐길래. 근데 여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여기 비싸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맛있어. 청계산보다 난 점점 맛있어지는 것 같아. 청계산보다 여기가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 처음에 청계산 먹었니? 응, 청계산 먹었지. 도토리묵? 도토리묵 하고 해서. 도토리묵은 파전이 더 맛있어. 도토리묵보다 솔직히. 솔직히 또 나도 그랬어. 도토리묵은 너무 양이 많아. 짜고. 그래서 이거는 여럿이 먹어야 돼. 양이 너무 많았어. 세고. 아니 그때 네가 배가 부른 상태에 와서 양이 많을 수가 있어. 먹기 싫었지 애초에. 그 상태에 배가 부른 상태. 아 도봉식에 왔네. 아이고 도봉식에 왔네요. 도봉님 안녕하십니까. 근데 여기서 바로 채배달 갑니다. 도봉식이 원하면 바로 가요. 채배달 여기 가. 채배달 하기 딱 좋네. 할 수 있어. 채배달 11개면 바로 갑니다. 진짜야. 야외에서 해보려. 아니야 하지마. 사람들 쳐다보면 촉구니까. 하지마. 하지 말고. 하지 말아요. 죄송합니다. 도봉님. 이 A4 형님이 여기서 좀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왜냐면은 그렇게 좋은 데서 괜히 분위기 이렇게 유치하게 만들어서 주변 사람 우스꽝스러운 걸 해갖고 괜히 좋게 약간 어른스럽게 먹고 있는데 좋게 지금 저기 뭐냐
저기 물 열심히 먹고 있는데 괜히 우스꽝스러운 꼴 당하면서 괜히 보는 사람도 민망하게 재밌지도 않고 괜히 민망할까봐 아, 도봉님 죄송합니다. 이 형님 말이 맞네. 인사시키면은 좀 재밌지. 인사 인사 근데 아무튼 인사 막아라 하고서 예, 채 배달은 뭐 여기는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 근데 이분이 채 배달을 에이폴티 원비오엑스님이 별풍선 5개를 선물했습니다. 자, 박아라. 이거 방송 자꾸 꺼져요.